수도 있어. 어머, 어머, 너무 신기하다. 대박. 근데 진짜 별의 별걸 다 했다. 아. 너무 세게. 어떡해?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떡해? 혹시 이거 찢어져서 안 된다고 하면 다시 할게요. 다 안 좋아. 눈 안 좋고, 치아 안 좋고, 암은 있고, 가족력에. 더군다나 이현희 씨는 유전자가 다 안 좋아요. 다 안 좋아요. 정말요? 치료가 안 되고 방치가 되면 고혈압이나 심부전, 돌연사까지도 네? 일어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. 우와! 저 어떻게 입원해야 돼요? 워낙에 모든 분야에 똘똘하신 분이기 때문에 건강관리도 떡소리하게 잘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아, 저는 아직 건강관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. 모델인데 분명히 뭔가 따로 관리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? 제가 살이 먹어도 먹어도 안 찐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. 어릴 때부터. 너무한다. 그 얘기는 나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. 네. 지금 뭐. 되게 예민해하세요, 그런 부분을. 나도 되게 그런 부분을 조심해요, 옆에서. 네. 모델 할 체질은 따로 있는 건지 그런 게 혹시 유전자 검사에 나오는지 좀 궁금했어요. 이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체중, 네. 그러니까 지방이 쌓인 비율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양호하고요. 또 하나는 식욕 조절도 잘 하세요. 그러니까 뭐 포만감을 좀 민감하게 느끼고, 그러니까 많이 먹질 않고, 그다음에 적당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욕도 좋은 유전자를 갖고 계셔서. 유전자에 그게 나와요. 예, 하나만. 그렇기 때문에 모델이라는 직업을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모르지만, 네. 잘 선택하시지 않나 싶습니다. 잠깐만요. 근데 예? 그 유전자는 여기도 있었잖아요. 예? 근데 모델이 아니에요. 저기도 모델이시잖아요. 저기도 모델이시잖아요. 모델. 예. 순대국집 이런 데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. 모델이에요, 모델. 국밥집, 국밥집. 국밥집. 유통 씨 이후로 되게 국밥 잘. 그러니까. 그럼 나도 같은 모델이네. 그럼 모델이지. 전부가 카테고리가 좀 나눠질 뿐이지 뭐.